광진시민사회연석회의와 공무원노조가 광진구의회 전은혜 의원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광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전은혜 의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가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 사과가 없자 시민단체는 전은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은혜 의원의 공개 사과와 갑질 근절 조례 제정을 주문했습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소속 정당에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